국내 최대 규모의 지방의료원인 서울의료원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환자 안심병원 서비스를 전국에 확대 보급하게 된 가운데 서울의료원은 기존 의료비용과 서비스, 시스템 등 전반에 걸친 총 9가지 혁신안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료원이 물론 적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착한 적자이고 저는 착한 병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공공의료의 개념을 확대해서 시민 모두가 보편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혁신안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한 달 기준 280만 원에 달하는 간병률을 10분의 1 수준인 27만 원으로 대폭 낮춘 조치가 눈에 띕니다. 여기에 응급실 진료비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계획도 주목됩니다. 불필요하게 실시되는 검사나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검사를 최소화해 진료비 청구액을 줄이고 대신 의료 환경은 더욱 개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가도 15만 원, 조금 큰 병원에 가면 2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비용은 낮추고 질은 높이기 위해서 응급실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전문의를 늘리고 간호사를 늘리고 전용 병상도 늘립니다. 이렇게 진료비를 낮춰도 당장 비용 부담이 어려운 시민에게는 진료를 먼저 받은 뒤 추후 진료비를 상환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도 실시합니다. 한편 서울의료원의 이번 혁신안에는 서울시설공단과 연계해 저렴한 비용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장례 시스템도 담겼습니다. 한 번의 신청만으로 입관에서 발인, 운구, 화장까지 전 장례 절차를 제공하고 평균 1,200만 원에 달하는 장례 비용은 600만 원 수준으로 낮춥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의료원과 13개 산하의료기관이 진료 영상 정보를 공유하고 의약품과 장비를 통합 구매하는 방식으로 2018년까지 시민 세금 715억 원을 절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시기가 언제쯤인지 단계적으로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내년도에 뭐